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빛이 머물되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다가 해를 닮은 해바라기가 되었고, 성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 바라기가 되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는 그 대상의 다양한 뜻과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뜻을 이 세계에 수행할 사명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이사야 42장 1절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붙드는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이 4절의 본문을 마태복음 12장 18절로부터 21절에 그대로 이사야가 말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인용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택한 자를 정의하고 있죠. 바로 본문 앞장에 있으니 한번 이사야 41장 8절 9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밝혀주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곧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2장 1절 주목해 보면
내가 붙들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직접 붙드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 이 붙든다는 것은 왕이 그의 권세를 상징하는 패를 굳게 붙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울 이 종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권세로 말하는 것이고 그 종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4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자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기도하는 자가 그의 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를 반대하는 적대자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종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말씀을 초대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를 실천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지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택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42장 1절은 말하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42장 1절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상반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1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 제일 나은 사람을 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기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성품을 지닌 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신명기 33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레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마사와 무리바를 경유하는 동안에 주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올바른 제의법을 가르쳤으며 부모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하였기 때문에 레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시편 51편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 제사보다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편 147편 11절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편 149편 9절을 통하여 겸손한 자다. 역대상 29장 17절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공간복음 속에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실 때에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며 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을 성령님을 통하여 보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눈에 목도 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 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택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이사야 42장 1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작용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왕조시대 말기로부터 포로시대에 이르기까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6절 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울은 세 사람이 되므로 그는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인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압제 속에서 시름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시되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큰 권능을 사사들이 얻어서 그 시름하는 백성들을 건져 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머물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과 그의 세계에 그 세계에 미칠 재난을 예비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에 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2장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마태를 통하여 들어 밝혀주고 있지. 더불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기 이사야 41장에서 이 택한 종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더 나아가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오늘날 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를 향해서 일컫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을 낱낱이 기록하는 이유는 택함을 받은 자의 사역의 의미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반복되어지고 가장 강조되어지는 단어를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정의라는 단어 그리고 3절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정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또 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무엇이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때 결과는 여권의 참패였죠. 그런데 이 여권의 주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개혁자라고 하면서 정의를 외칩니다.
기성세대, 기성정치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성의를 외칩니다. 인권이 무너지고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여성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 변호사들로 정의를 마치 사회 구현을 정의로 모티브로 삼아서 그렇게 정권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요일 날 결과론적인 이 결과에 저 미국에서도 뉴욕 타임즈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일면화되었다고 그랬죠.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놈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그렇게 정의를 구현을 실현하겠다라고 외친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사실은요 인권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모티브로 정의를 외쳤던 그들의 결론은 내면은 까면 깔수록 더욱 패들적이고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이 땅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실망시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은 광야에서 사거리에서 외친다고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정책으로 펼쳐나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 내가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정의를 베푸시되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 아멘.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죠. 거창하게 떠들고 거창하게 포장하고 거창하게 이슈화하고 그 안에는 정의가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로는 바로 3절 하반절처럼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의를 시행하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야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거리에서 떠들지 않았습니다. 몸소 어떻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속에서 소외되어지고 외면되어지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롤모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나갈 방향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봄으로 해를 닮아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는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거기에 정의가 세워지고 거기에 정의가 시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들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역자들의 중요함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정의를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갔던 그 길, 그 사역에 감당하는 길 속에서 쇠하지 않냐며 낙담하지 않냐며 거룩한 사역의 길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좌절할 만한 환경이 노출되어집니다. 그럴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쇠하지 않냐며 그 뜻이 쇠해서는 안 됩니다. 나갈 방향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뜻이 정해졌으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으로 될까요? 그래서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아멘. 따라합시다. 영을 주었은지. 여러분, 정의는 그냥 시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그 정의를 베풀 수가 있고 그 정의를 시행할 수가 있고 그 정의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하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그 자녀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각계 각층에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요청되지는 시점에 그 지도자의 반열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그 반열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내로남불적인 정의를 펼쳐나가는 그 어떤 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의료계에도, 방송계에도, 문화계에도, 국방계에도, 공무원계도, 교사계도, 예술계도 각계 각층에 그렇게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표현할 때, 그 영향력을 드러낼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은 밝아질 것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은 그 정의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찌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봄으로 인하여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베풀 수가 있고, 정의를 시행할 수가 있고, 정의를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내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임하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이 귀한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시행하시고, 정의를 여러분 세우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임하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달려갈 이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영향력 때문에 밝은 나라와 민족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통화에서 펼쳐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